오는 그러한 건망증을 디지털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매라는 말을 붙여도 엄밀하게 치매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게 2, 30년 또는 4, 50년씩 반복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경세포가 퇴화가 되면서 뇌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아. 그 치매 예방으로 고스톱이나 바둑 같은 걸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정말 예방이 될까요? 고스톱. 내기가 걸려있는 어떠한 지적 활동은 오히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에 오히려 더 많이 악화를 시키고요. 그거 말고 오히려 이 독서를 한다든지 일기나 이런 걸 매일매일 작성을 하시고 또 글솜씨가 있으신 분들 소필 같은 걸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게 뇌의 어떠한 인지 능력의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당 얼마 안 걸면 고스톱도 괜찮은 거죠? 예, 그냥 10원까지. 취미로 하고 돈을 안 건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뇌 활동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맞춰야 돼요. 그게 내기 하지 말고 네. 팔뚝막기라든가. 팔뚝막기 같은 거. 그렇죠. 이마 이마 이거 그렇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예, 밤새도록 폭탄 이런 거 다 먹어. 그렇지, 그렇지. 영희 엑스파일 대한민국 뇌노화를 막는다 서상원 교수, 기억을 진찰하는 의사 김희진 교수, 이들의 엑스파일이 지금 공개된다. 자, 명예 엑스파일 김희진 네. 교수의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는 뭐죠? 우울증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예. 40대 후반 한 47이나 8살 때쯤부터 기억력도 나쁘시고 그다음에 우울증도 심하시고 그다음에 성격장애 뭐 반찬 같은 것도 전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족분들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폐경기랑 같이 겹친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미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많이 진행된 치매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빨리 치료는 시작을 했지만 환자분은 그 진행 정도를 막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치매 가운데 알츠하이머는 아직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조기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그 52세 때 알츠하이머 조기 초록이 치매로 이제 진단 받으신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약을 포함해서 이제 약도 열심히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 독서, 뭐 비약물적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59세,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역시 인지 기능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으시고 혼자서 등산을 가시고 그 3살 된 손주한테 그래도 한글을 가르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치매도 당뇨랑 고혈압처럼 적절하게 관리. 조절하면 관리가 가능한 병으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관리가 관리.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은 뭐 하지 마라. 밥 굶지 마라. 뭘 먹지 마라. 왜냐면 영양. 면역력이 튼튼해야 치매도 막을 수 있잖아요. 박기순 씨, 그렇죠. 돈 꾸지 마라. 돈 꾸지 마라. 이거 까먹어. 혼자 있지 마라. 혼자 있으면 뭔가 생각이 많아져요. 별로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럿이 어울리면서 웃고 떠도 이거 좋잖아 이분이. 네. 이렇게 어울리라 이거. 집에만 있지 마라. 그래요. 갑자기 남편이 가서 누구랑 뭘 만나고 뭐하고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집에만 있지 마라 하시죠? 뇌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젊은 사람, 그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다른 외국 보고를 보면 네. 집에만 계신 노인분들이 밖에 이렇게 활동도가 높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줄이시지 않는 게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치매 선생님, 저 있잖아요. 많이 웃어도 치매 예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웃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얼굴 근육과 함께 네. 저희의 신진대사 그리고 많은 산소를 흡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뇌에는 건강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도 저희 실제로 행동장애가 심한 치매 환자분들한테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악수할 때 우리 매기 씨가 그런데요. 젊은 여자가 좋네요. 연세 드시고. 서상원 교수님의 자, 세 번째 파일.
내가 만난 최연소 치매 환자는